조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조채에서 저희가 오늘 컴백을 하는군요. 컴백하신 소감이 네,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예쁜 세트장까지 해주시고 정말 꽃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러브 노래 꽃을 찾기가 참 힘드시죠? 무시하네요. 예. 러브 곡 소개 좀 해주세요. 러브 곡 소개요. 러브는요, 힙합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전에 했던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숙하죠? 수록곡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수록곡 소개요. 저기요. 수록곡 소개해 주시죠. 네. 수록곡 소개 중에 워너비라는 곡을 또 작사를 수록합니다 했는데 혹시 어떤 노래인지 간결하게 설명 좀. 워너비라는 노래는요, 제가 작사를 아, 네. 그렇군요. 세트장이 꽃인가요? 아, 꽃이 움직인다. 마네킹이네. 진짜 욕먹을. 마이달링이란 곡이 수록돼 있는데 여기 세트장의 꽃인가요? 시든 BNN의 곡도 수록돼 있어요. 여러분 네. 지금 카메라 리허설 겸 타이트 한대요. 지금 아침 얼굴인데 지금 타이트 따로 얼굴이 아닙니다. 아침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꽃이 있네 세트장에. 꽃인가? 꼬마꽃인가? 막내가 요즘 막내가 막 언니들한테 막 언니들한테 아까도 막 언니들 오기 싫다고요. 지혜가 조금 말투 안 했어요. 언니 조금 앞을 가질 수 있냐고. 막내님 무서워. 막내님 막내님 알고 있었는데. 막내님 여기. 막내님 저기입니다. 쇼챔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쇼챔 쇼챔 랍 기억하세요? 쇼챔 랍. 아, 저희가 아까 아침에는요 저희가 러브 촬영을 위해서 사전 녹화를 위해서 의상을 입었어요. 지금은 또 굿모닝 웨이브라고 또 스페셜 무대를 위해 또 다른 무대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편에서만 보여준다는 저희가 그러니까 네, 처음으로 저희가 예전에 팬미팅 때 저희가 무대를 보여드리고 또 다른 공연장에서 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저희가 방송에서는 또 최초로 보여드리는 거라 굉장히 많이 굿모닝 베이비의 곡 소개 좀 해주세요. 굿모닝 베이비는 네, 정말 잘 일어났냐고 옆에서 매일 아침에 눈 뜨고 나 당신과 네, 하고 싶어요. 네. 그건 그게요. 전체 이혼가 아닌가? 전체 갈란가? 왜? 사랑하는 엄마랑 엄마랑 똑같이 듣지? 왜 전체 갈란가 왜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냥 요즘 얘가 물러앉아가지고 성인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합니다. 내년이면 성인. 네, 네, 이제 성인 한 달 반 남겨두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고 있어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인 거예요? 굿모닝 베이비도 그거 있어요, 응원법? 아, 진짜? 나 없는 줄 알았어. 만들었어요? 있어? 방금 만들었대요. 아, 어떻게 해요? 안 알려줘. 그, 저희 바로 녹화로 들어갈게요. 그럼 알겠...